아, 야, 물고기 들어 올리네. 물고기 들어 올려. 야, 물고기 들어 올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들어 올리잖아, 이거. 들어 올립니다. 물고기 들어 올려요. 아, 잘못 눌렀어요. 아, 근데 지금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뭐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충격적인 사실은, UFO가 내려는 가지는데, 위로 안 올라가집니다. 2 이상. 뭔가 어딘가에 낑긴 것 같아요. 더안 올라가져요. 이렇게는 가지는데, 계속 내려는 가지는데, 어딘가 하늘로 지금 하늘로 올라가질 못해요. UFO가 체면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냥 바다로 가봅시다. 바다 밑으로 가면 아마 리젠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그 깊은 곳으로 끝까지 가봅시다. 자, 오, 야, 분위기 개쩔어. 오, 상당히 지금 심해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지려요. 와, 지려요? 지려. 아, 진짜 지리네. 개지리죠, 지금? 순간적으로 정말 지렸어요. 순간적으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내려가 봅시다. 패스트로 가봅시다, 패스트로. 아, 왔어요. 아,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다시. 아, 이제 됐어요. 이제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자, 이 상태로. 근처에 또 고래가 있으면 고래 소리가 날 거거든요. 고맙습니다. 루아님, 고맙습니다. 유튜브에 진짜 재밌는 것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더 올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루아님. 아, 바다 생물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빨라서 없나? 너무 빨라서 없나? 하나 정도는 나올 것 같지 않냐, 얘들아? 아니, 야, 고래 하나는 만날 수 있겠지. 고래 하나 정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천히 가볼까? 아, 닭다리 한 조각님. 스티커 3개 고맙습니다. 고래, 아, 아니구요. 켰을 때. 당장! 아, 물 안에서 캐논포를 쏘면 그 위로 못 올라가네. 어쩔 수 없이 또 내려가야 되는. 잠깐만, 이제 쏴졌으니까 되지 않을까? 아,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뭐야! 왜 이래? 뭐야? 뭔가. 야, 뭔가 진짜 UFO. 내. 야, 우리 컴퓨터 해킹 당한 것 같아? 왜 이래? 뭔가 좀 무서워, 야. 뭔가. 내 컴퓨터에 외계인 동영상 있을 것 같아. AV 검색하면은. 야동 말고 외동 있을 것 같아, 외동. 외계인 동영상. 뭔가 이상해요. 뭔가 내려가질 못해요. 올라갈 수 있네요. 올라갈 수 있어. 다행이다. 죽어, 이씨. 아. 이게 좀 진짜. 하나 딱 물어오면 진짜 재밌을 텐데. 아, 까비. 고래가 리젠이 안 돼. 너무 빨라서. 뭔가 그 근처에 리젠이 안 되는 것 같아.
어쩔 수가 없다. 이 GTA 시티를 파멸시키러 가야겠어. 지지 시티 부수기 간다. 간지나게 약간 바다에서 바다에 있다가 간지긴 진짜 간지예요. 그렇죠? 대멋있어요. 아래에서 봐도 멋있습니다. 외계인 침공 한번 찍읍시다, 여러분들. 끝으로 외계인 침공 한번 찍읍시다. 개멋있어. 1인칭 시점. 야, 이게 제일 멋있어. 내가 진짜 여기 위에서 UFO를 타고 조종하는 것 같아.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시민들은. 자, 제가 왔습니다. 슬슬 속도 줄이고요. 자, 이륙합니다. 이륙합니다. 자, UFO가 지금 떠있죠. 사람들 지금 UFO를 봤을까요? 과연 UFO를 봤을까요? 아, 제가 강제로 보여드려야겠어요. 강제로 인간들에게 UFO를 보여줘야겠습니다. 인간들아, 뭐야 이 인간들. 떨어져, 떨어져 이 인간들아. 이거 뭐야 이거. 와, 사람 오지게 많았어요. 아, 다 떨어져가고 있어요. 아, 인간들아. 인간들아. 닌겐노 와타시까. 히사시부리 오이시데스. 아, 살아남아 있는 사람 그래도 꽤 남았네요. 한 명도 안 빼고 싹 죽여야 돼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외계인 입장의 인류. 아, 이 와중에 걸어가는 자식 누군가요? 누가 걸어가니? 제정신이야? 주변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타고 죽으려고 하는데 뭐 이러고 있어? 여기는 이제 완벽한 무덤으로. 되돌릴 수 없어요. 이미야 여기 딱 보니까 미국 딱 국기 딱 있는 거 봐. 게임 끝났어. 됐어, 이제 입성이야. 됐어. 놀이동산에 있으신 분들도 싹 한 번씩 놀이기구 타가지고 다 황천기거 깨줘야 돼요. 됐어. 자, 그럼 여기도. 아, 이거 뭐죠? 아, 자동차가 박살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이 여자 누군가요? 이 여자 누군가요? 이 여자 누군가요? 이 여자 죽는 모습 봐야지. 앙기먹기. 아, 경찰차가 왔어요. 경찰차 정도 아무것도 아니죠. 갈아 마셔 주겠습니다. 떨어져 버려, 박살나 버려. 아주 지금 시민들이 잘 붙어내고 있습니다. 아, 살려고 도망가는 모습. 그 누구도 신고를 못해요. 신고해봤자 경찰 와봤자 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영화의 괴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되게 진짜 막 소리로 지금 막 소리 지르면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영화 괴물과 흡사합니다. 아, 저 또 경찰이 나왔네요. 이쯤에서 한번 떨어뜨려주고. 야야. 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살았네요. 떨어뜨린 척 하면서 다시 올려버려. 떨어뜨린 척 하면서 다시 올려버려. 그리고 이분들은 아주 착실하게도 아주 저를 잘 따라서 아주 지금 해변가에서 지금 활약을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의 실험 재료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만큼은 짧게 바로 갈 수 있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잘가. 좋아요. 자, 갑시다. 갑시다. 또 갑시다. 이제 다음은
자동차 철거. 자동차, 완벽한 자동차 철거하는 정말 적절한 공간이 하나 있어요. 자동차 철거하는 공간으로 갑시다. 인간 세계가, 이 지구 세계가 너무나도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서울에서 길이 너무 많이 막혔어, 실제로. 밤 11시 왔거든요. 너무 빡쳐가지고 여기서라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겠어요. 오늘 밤 10시, 밤 10시 왔습니다. 서울에 비 오니까 진짜 빡쳐가지고 GTA 하고 싶더라고요. 싸그리 다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내 앞차를 박아버리고 싶은 거 물론이고, 역주행을 해가지고, 역주행, 그러니까 왼쪽 차선을 가가지고 집을 빨리 가고 싶어. 내가 가는 길만 막혀. 아, 바로 여기죠?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아주, 차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의 구현하겠습니다. 정의 구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가 파괴한다. 자, 이렇게 길이 생기니까 쥐들도 이게 오늘 도로가 잘 빠지네. 다 이런 생각 갖고 있죠. 다 개 박살내버려야 돼요. 모두 다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모든 자동차를 다 빨아버려야 돼요. 경찰차들 뭐로든 다 빨아버려야 돼. 트럭도 다 상관없어요. 모두 다 빨아버려야 돼요. 떨어지는 척 하면서 다시 들어올리고. 아, 기가 막히구요. 와, 더 높게 올라갔어요. 더 높게 다시 들어올리구요. 날아가구요. 지립니다. 아, 또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왔어요. 아주 그냥 개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자동차 여기로 옮겨줍시다. 개꿀잼. 개꿀잼. 진짜 개꿀잼. 개꿀잼. 야, 저기만 한 데가 없어. 여기만 한 데가 없어. 여기가 이제 차선이, 여기 차선이 여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 야, 그래, 여기다. 그래, 여기야, 여기. 이곳이야 바로야. 이곳이네. 이곳 진리네. 이곳이야. 이곳이 진리야. 아니. 조금 더 앞으로 가야겠어. 자동차들이 조금, 그래. 이곳. 딱 여기. 여기 딱 진리입니다. 안녕. 반가워. UFO인데 너희들 날 모르는구나. 이거 그냥 가야겠어? 그냥 가면 안 되지. UFO가 무슨,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인 줄 알아? 우리 외계에서 온 별그대야. 너희들을 모두 다 정리하러 왔어. 서울 시내 모든 도로를 정리하러 왔어. 아, 봉사활동 왔어요. 봉사활동 왔습니다. 자, 더 높이 올라가자. 이 정도는 안 돼. 더 높이 올라가야 돼. 지리죠. 정말 지리죠. 근데 너무 지려요. 와, 저거 뭐야. 저 자동차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아, 저런 식으로 자동차를, 와, 기가 막히게 올리고. 경찰차였어요. 와, 진짜 지립니다. 아, 어스키님 안녕하세요. 개지려요. UFO 거의 UFO 모드 미쳤어요. 개꿀잼이에요. 아, 모든 지금 도로 체중을 제가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는 잘 운전해. 개 같은 거 다시 빨어. 아, 사람들이 자동차에서 분해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동차에서 분해가 되고 있어요. 강제로 내리고 있어요. 살려달라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주겠습니다. 는 페이크죠. 다시 들어올리고요. 영원히 고통받는, 영원히 이곳에서, 영원히 이곳에서. 아, 경찰들 총 쏜다고 내렸다가 다 같이 같은 시간에 가게 생겼어요. 편하겠어요. 아주 기념일이 같아지겠네. 장례식이 아주 깔끔해요 지금. 모든 차량들 지금 아주 깔끔합니다 지금. 이제 밤이다 보니까 하나의 저기 닌겐 폭죽 같다. 역시 사람은 죽을 때 정말 값진 이름을 남기는 법이야. 물론 이 사람들 이름은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만. 한 요정도 좀 기다릴까요? 베어 그리스는 지금 여기서 적절하지 않아요. 이건 생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진짜 빵상빵상하면서 해야 됩니다. 외계인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떨어지면서 자, 자동차들 모아둔 곳에 여기다가 한 방에 이걸까지 완벽하게 완벽하죠? 야, 시간 나주로 바꿔. 비행기 격추하러 간다. 비행기를 폭파시키지 않겠어. 비행기를 몸통 박치게 하겠어. 간다. 가자. 비행기 몸통 박치게 하러 가자. 비행기 몸통 박치게 하러 갑시다. 더 높게 올라가자. 이 근처에 꼭 날아다니거든. 이 근처에 꼭 날아다녀 얘네들은. 아, 이 근처에 꼭 날아다니기 때문에 아까도 한번 부쉈지만. 자, 뭐죠 이거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UFO야. 이 자식아. 어디 감히. 아, 아직 경찰이 떠 있었구나. 저 뭐야? 뭐죠 이거? 죽은 시체인가요? 아, 그러네요. 그거 없나? 비행기 없나? 비행기? 약간 내 좀 체급이 맞는 애가 필요한데. 이런 애들 말고 나하고 좀 체급 맞는 애들 없어? 아, 없나? 무슨 야, 무슨, 야, 이거 개 컸네. 빌딩만 했네. 빌딩보다 더 컸었네. 와, 이 정도면 사람 몇, 얼마나 넣을 수 있는 거야? 엄청 많이 넣을 수 있겠는데? 야, 이게 무슨 그거 같아. 무슨, 이게 무슨 장난감, 그냥 장난감 건물 같아. 모델하우스 가면 있는 건물들 같아. 아, 없나? 불쌍한 숙자들 없나? 불쌍한 숙자들 막 이런 데 가면 있을 텐데. 이런데, 그렇지, 이런데. 아, 여기 이렇게 막 텐트 이런데 많아요? 그렇죠, 이런데거든. 아, 숙자들이 있어요. 잠깐만. 오토바이 너무 해보고 싶어졌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지금 너무 필요해. 오토바이! 야, 살아남았네. 이 사람 죽지 않았어. 이분은 제가 살려주겠습니다. 오토바이 타면 위험하다는 교훈을 제가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서 갈 거예요. 아, 저기 또 오토바이를 타는 친구가 있어요. 뭐야, 나 꼈어. 왜 이래? 잘 안 가죠, 왜? 아, 비행선 없어 보이네요. 이런 거 멀티 되면 개재밌겠다. UFO로 맞짱 뜨고 진짜
누가 더 사람들 많이 죽이나. 그쵸? 이런 것들 5분 동안 내기하기. 딱 여기서 이제 사람 죽은 수 막 이런 거 계산되면서 약간 병맛 게임이지만 좀 BJ들이 좀 대전할 만한 그런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주마문의 GT5 모드 UFO 모드까지 깔끔하게 진행해봤습니다. 계속해서 꿀잼 GT5 모드 올려드리겠고요. 1편 반드시 좋아요 200명씩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조금 더 꿀잼의 GT5 모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